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떠난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도 맑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여러분, 그 저기 계신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다우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엄마입니다. 엄마하고 왼쪽에 계신 아이가 혜림이라고 딸이에요, 딸. 근데 제가 혜림이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혜림이 13년 동안 장애인 엄마를 두고 생활해온 느낌을 어떻게 받았죠? 뭐, 저희 엄마와 모든 장애인들이요, 저 모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해 주질 않아요. 만약에 이런 공연들이 많이, 장애인을 위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엄마와 제가 많이 나서서 그 일을 도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한 시간 정도 보셨겠지만은 내가 보러 온 공연이 끝나면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나라의 관객 수준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가신 분들은 제가 조각한 아마 저 뒤에 계셨던 석불상이 부처님께서 아마 그 벌을 주시리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웃으면 안 돼요. 아저씨가 그 힘들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기 계신 박공숙 선생님을 뵈면 제가 눈물이 나요. 저 선생님이 48년생이십니다. 근데 그 12살이나 어린 저한테 김진현 선생은 아름다운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고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가 나눠드린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열림출판 후원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정동석 교수라고 제가 20대 초반부터 알고 계시던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제가 열림출판 하기 전부터 저를 지켜보시던 분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번에 후원회를 조직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못 주시지만은 88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업체에서 기업이 사회환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은 욕구가 없다는 이유로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면서도 제 열림만은 꿋꿋하게 해온 과정을 다 보고,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사무실에 불이 난다거나 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장애인이 되었어요.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제가 그 악성 뇌종양 말기로 사형 선고 3개월을 받았었습니다. 93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너는 골든놈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못해. 이거는 누구도 못할 일인데 네가 왜 짐을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누구에게인가 행복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은 이 공연 문화를 하는 것인데 함께 나눠보고 행복감을 한번 누려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10주년인데 저 박공숙 선생님이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는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김진현 선생이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나도 나서서 보여주고 싶다.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장애인 정말 그 우리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장애인 그러면 잘 몰라요. 옛날에는 장애자
혹은 병신구를 해야지, 아,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장애인 먼저 운동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장애인들을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 박홍수 선생님을 한번 안아보고 싶거든요. 선생님, 안아봐도 되죠? 네,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반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김 선생 안 하면 우리 장애인들 난리 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안 하고, 남이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만둘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이런 열린 마음을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프로그램 뒤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